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신학기가 되고 나서 어때요? 학교 친구들도 좀 사귀고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도 좀 익숙해지고 이런가요? 근데 어느덧 3월 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 말이 되면 이제 한달 정도만 있으면 여러분들 예,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처음으로 이제 내신, 고등학교 시험을 치러야 되고요. 또 고2 학생들도 어쨌든 아주 아주 중요한 내신 시험을 치러야 되겠죠. 걱정이 많을 겁니다. 아, 내신, 어떡하지? 잘 봐야 되는데, 특히 고1들 같은 경우 정말, 이게 이제 중학교 시험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내용을 배우고 차원이 다른 시험을 좀 치러야 되니까 아마 걱정이 되게 많기도 하고 고1 내신 정말 중요한데, 막 이럴 거예요. 물론 고2 학생들도 고3 학생들도 내신은 매우 중요하죠. 지금 대학 가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내신 성적을 어떻게 올렸는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전교생 그러니까 한 학년당 제가 입학하는 학년에 36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입학할 때요 전교 187등 정도로 입학했었습니다. 몇 등이요? 187등. 예. 그런데 제가 고2, 중간고사 때, 고2 1학기 중간고사 때몇 등까지 갔느냐? 예, 2등까지 갔었어요. 와, 1등은 못 해봤네, 내가. 2등까지는 나 1등 할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센 놈이 하나 있어. 서울법대 감독이 있었어. 그놈 때문에 못 갔는데. 어쨌든, 우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적을 올렸을까요? 그 비법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을 대비한다면 뭘 분석해야 될까요? 평가원을 분석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능을 보는 고3이나 재수생이에요. 그러면 수능 시험을 대비한다면 이 수능 시험의 출제자는 교육과정 평가원입니다. 그러면 이 평가원을 분석해야만이 고득점을 받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내신 시험의 출제자는 누굴까요? 내신의 출제자는요, 학교 과목별 담당 쌤들이죠.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내신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분석해야 됩니까? 그렇죠? 학교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을 분석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출제자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 학교 수업을, 학교 쌤들의 수업을 정말 유심히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진짜로 학교 쌤들의 수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는 수업하는 거고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공부하겠다 이런 분들이 요즘 학교 현장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좋은 내신 성적을 거둘 수 없어요. 어차피 출제자가 누구야? 학교 선생님이야.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을 할때 무엇을 강조하는지, 또 어떤 것을 많이 부연 설명하고 있는지, 잘 듣고 수업 시간에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만약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해가 잘안 돼. 그럼 선생님께 또 질문도 좀 던지고. 그래서, 그러면 분명히 이럴 거예요.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요즘 솔직히 말해서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열심히 안 듣는 애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열심히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학교 선생님을 이렇게 잘 보고 있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있어. 선생님 입장에서 그런 학생이 예뻐 보여, 안 예뻐 보여?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그죠? 질문도 던져. 얼마나 예뻐 보여? 그죠? 가끔은 귀찮다고 할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엄청 예뻐 보일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수행평가할 때도 어때요? 수행평가할 때도 감점 요인은 절대 되지 않겠죠. 장점 요인이 되겠죠. 어쨌든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거기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올 테니까. 당연히 또두 번째,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중간고사다, 기말고사 이런 거 보기 전에 분명히 유인물 같은 거 많이 나눠주신다고, 유인물. 여기 유인물에 이제 심화된 자료랄지, 그 다음에 또 문제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료 증거, 그 다음에 또 문제 제공한 거,
거기에서 출제를 하겠다. 이거 똑같이 내지 않겠지만 이 자료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여러분들 유인물 노출 문제 이런 것들과 유사한 또는 여기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유사한 것들을 문항들을 당연히 출제하겠다라는 의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학교 선생님께서 유인물 주시면 아주 소중히 이게 나의 대학을 나를 대학 보내줄 자료구나 갑옷처럼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학원에서 주거나 또 인강 선생님들이 제공하거나 이런 자료들도 물론 좋겠지만 그건 보조 자료인 거야. 더 중요한 자료는 아니 출제자가 주는 자료야. 출제자가 주는 자료를 헛되이 선택한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출제자가 주는 자료를 학교 쌤이 주는 자료를 이해를 못하는 거 있다. 그러면 1차적으로 학교 쌤한테 질문을 던져도 좋고 안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용하는 학원이랄지 아니면은 이제 인강 이쪽에다가 질문을 통해서라도 거기 있는 유인물이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또 좀 더 부연을 하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건 지금도 이런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연찮게 교무실 청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수학 선생님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잖아. 근데 여러 분 중에서 어떤 분 수학 선생님 그분 책상을 보게 되는데 그 책상에 문제집이 꽂혀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집이 몇 권 없어. 그래서 그 문제집 이름을 그냥 나도 모르게 기억했고요. 나중에 내가 이제 문제집 연습해야 되겠다 할 때 그 선생님 책상에 꽂혀 있던 그 문제집을 저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풀고 시험을 봤는데요. 어머나 그 선생님 책상에 꽂혀 있던 그 문제집에서 문제가 숫자만 살짝 바꾸거나 때로는 숫자도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출제되는 걸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풀어본 문제야. 내일이 수학시험인데 어제 저녁에 풀어본 거야. 아니, 오늘 저녁에 정답이 루트 2였어. 근데 다음날 봤더니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문제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루트 2 쓰고 그냥 맞추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 그래서 역시 학교쌤의 책상을 공략하라. 자, 기왕에 문제 연습을 해야 되겠어. 문제집 풀 때. 더 많은 문제를 연습해야 되겠다. 나는 내신 1등급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분이라면, 예, 기왕에 문제를 푼다면 아무 문제집이나 풀기보다는 학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풀어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얘기이고요. 또 하나, 네 번째. 자, 수학능력 시험 대비할 때요. 평가원에서 출제한 평가원 문제나 수능 기출 문제를 잘게 잘게 썰어서 완전히 분석해야만이 수학능력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야. 학교쌤의 기출 문제. 특히 사립 학교라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겁니다. 사립 학교들은요. 선생님이 바뀌어요? 거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국공립학교는 선생님들께서 4년, 5년마다 바뀌어. 근데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잘 안 바뀝니다. A라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 정치화법 선생님이야. 그러면 그분이 계속 정치화법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평가원 기출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건 학교 선생님이 출제한 기출 문제. 이거 어디 있을까요? 네? 학원에요? 가끔가다 학원에 있기도 하지만 내신 많이 대비하는 주민의 학교에 학원에도 있을 수 있지만 선배들 여러분들 선배들 동아리 뭐 이런 선배들 있죠. 이런 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 나중에 보니까 와 잘 안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바꾸더라도 그 기출문제들, 선생님이 출제한 기출문제 보면 이분이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는 거구나, 뭘 중시하는 거구나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진 않더라도 상당히 유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동아리 혹시 가입해 계시다 그러면 선배들을 기출문제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없다면 찾아보세요. 이렇게 한번 기출문제를 서치 한번 해봐.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는 갖고 있다. 이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다 그러면 어쨌든 학원이든 뭐든 수소문해가지고
기출 찾아보시고, 특히 사립학교라면은 굉장히 위력적인 무기가 될 거예요. 기출문제 찾는 거. 학교의 기출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국공립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분들이 이제 만약에 올해 처음 오신 분이다. 그러면은 기출이 없으니까 쓸모가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과목별 선생님이 뭐 2년차, 3년차 이렇게 되었다. 그렇다면은 기출이 최소 한 해나 두 해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 분석해 보는 건 굉장히 내신 공부를 위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학교쌤을 공략하라 이거였습니다. 크게 보면 학교쌤을 공략하라 이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그 어쨌든 선생님들께서도 수능 시험과 내신을 완전히 별개로 공부시키려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신 수업을 학교에서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그게 결국은 나중에 수능 과목으로 선택해서 공부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수능 쪽으로도 연결을 많이 해. 그래서 수능과 관련된 예, 평가원과 관련된 기출 분석 이게 뭐 단원이 여러분들 학교 시험은 이렇게 전범위가 아니잖아. 일정한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 그 범위에 해당되는 만큼의 수능 기출 분석, 수능 기출 문제. 단원 몇 단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문제들 있죠. 이것에 주목을 하시고 풀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굉장히 주문량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딱 하나예요. 학교 선생님의 사생팬이 되어라. 사생팬이 되어라. 그러면 당연히 필답고사 시험 보는 거 잘 볼 겁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시험 되게 잘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서 수행평가도 되게 중요하잖아. 학교 선생님 뭐 초롱초롱하게 선생님 수업 듣고 있으면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안 좋아할 수가 없다고요. 그죠? 수행평가도 당연히 감정이 들어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수행평가도 잘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선생님을 좋아하시기 바래요. 학교 선생님의 사생팬이 되어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네, 내신 비법이라고 하면 비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종종 또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